단백질의 똑똑한 섭취. 그래, 이게 어떻게 해야 똑똑한 섭취야?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뭐 동물성 단백질 하면 대표가 역시 고기잖아요. 네. 이제 고기를 많이 먹는 거 자체는 뭐 역시 뭐 고기만 먹는 건 문제는 아닌데 특히 중년 남성의 경우에 대개 회식이다 모임이다 이럴 때 고기만 먹는 게 아니라 술을 같이 마시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대장암이나 통풍 이런 질병들도 여성보다 남성에서 높다라는 이유가 고기도 고기지만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시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하지만 남성에서도 이렇게 술을 많이 마셨을 때 알코올을 분해하는 성분도 역시 단백질이고요. 또 중년 남성에서 잘 생기는 지방간이나 복부 비만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지방을 낮추기 위해서 필요한 성분들도 동물성 단백질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많으니까 일단은 고기를 적정량을 드시는 거는 틀림없이 맞는데 문제는 그럼 이제 관건이 얼마나 좋은 동물성 단백질을 어떤 조리 방법으로 먹느냐 이게 관건인 거죠. 네. 그렇다면 똑똑한 그 단백질 섭취의 원칙은 뭐가 있는지 또 한번 보겠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네, 우선 첫 번째로는 고기를 고르실 때 기름기가 없는 지방이 적은 부분을 고르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네. 예, 그래서 우리 한우에서 기름기가 가장 적은 부분이 어딘지 아시나요? 엉덩이살. 우둔살. 맞습니다. 정확히 알고 계시는데요. 엉덩이살인 우둔살이고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국 끓여 먹는 사태.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워 먹는 고기가 이제 등심 같은 부분은 기름기가 이런 사태나 우둔살이 한 두 배 이상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물에다가 끓여서 삶아서 먹어야 되는 부분으로 기름기 적은 부분을 드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돼지고기도 마찬가지인데요. 돼지고기도 우리나라 사람이 삼겹살을 가장 좋아한다고 하는데 그거 말고 돼지고기에서도 기름기가 적은 부분이 그 뒷다리살인 후지, 그 다음에 안심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으로 맛있게 요리를 해드리면 좋겠습니다.